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북을 혜지쌤입니다. 오늘은 북을 14강으로 인사드리네요. 13강에서는 해바라기를 그렸죠? 안 보셨다면 상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과일을 그릴 거랍니다. 무슨 과일이냐고요? 바로 이끼룩끼룩노룩님이 이끼룩끼룩노룩 바로 이끼룩끼룩노룩님이 요청해주신 아보카도가 이번 14강의 소재입니다. 아보카도는 대학교 출제 소재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태 나온 곳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대학교들만 한세대, 경희대, 덕성여대 그리고 작년에 동국대까지 정말 많죠? 그러니 미리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 끼룩끼룩노룩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보카도는 세부 묘사를 할 곳이 많아서 어려운 소재예요. 그렇지만 세부 묘사에 급급하지 않고 덩어리에 대한 이해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쉽고 맛있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북을 14강 아보카도 채색 영상을 그려보러 가실까요? 네이플스 옐로우에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아보카도 속을 결 방향에 맞게 원터치로 칠해주세요. 과일은 맑은 느낌이 나는 게 좋으니까 밑톤을 농채보다는 중담채로 채색해줍시다. 쓰던 색의 리프 그린과 퍼머넌트 그린을 섞어서 아보카도 줄기와 잎 그리고 껍질 부분에 밑톤을 한겹 올려주고 그림자에는 그레이와 옐로우 컬을 섞어서 칠해주세요. 옐로 딥과 옐로 오커에 화이트를 섞어서 씨 속을 칠해주고 여기에 옐로 오커와 번트 엄버를 살짝 더 섞어서 아보카도 꼭지를 칠해주세요. 다시 아보카도 속으로 돌아가서 네이플스 옐로우에 리프 그린과 호커스 그린을 섞어서 속의 외곽 부분을 잡아주고 네이플스 옐로우를 더 섞어서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듯 살짝 풀어주세요. 이제 아보카도 속결 묘사를 해봅시다. 네이플스 옐로우에 옐로 딥을 섞어서 톤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카드뮴 오렌지에 라이트 레드를 살짝 섞어서 아보카도 씨의 밑톤을 올리고 번트 시엔나의 라이트 레드를 섞어서 씨 본연의 색을 더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초벌은 끝이에요. 아보카도 껍질이나 씨 부분에선 생각보다 밝고 쨍하게 칠했지 않나요? 나중에 물로 닦아내는 세부 묘사. 나중에 물로 닦아내는 세부 묘사 작업을 할때 이렇게 밑톤을 밝고 쨍한 색으로 칠해주면 훨씬 더 색감이 예쁘게 표현된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섀도우 그린에 호커스 그린을 섞어서 아보카도 껍질을 칠해줍시다. 그냥 쭉다 칠하는 게 아니라 구의 덩어리감을 생각하면서 밝은 부분은 살짝 남기고 채색해주세요. 그리고 남긴 쪽에는 물과 호커스 그린을 조금 더 타서 점 찍는 듯한 묘사를 해주면서 칠해주면 벌써 아보카도 느낌이 조금은 보인답니다. 반사광 쪽에는 그리니쉬 옐로우를 써서 전체적으로 톤이 어우러지게 표현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인공물을 할때 반사광색을 무색 대비처럼 기존의 소재 색과 완전 다른 색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물을 할 때는 반사광도 자연과 어울리는 색으로 표현하는 편이랍니다. 자연물이니까요. 아까 사용했던 호커스 그린의 물탄색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그라데이션 및 외형 정리들을 해주세요. 올리브 그린에 샙 그린을 살짝 더 섞어서 아보카도 껍질 두께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제 아이보리 블랙으로 아보카도 속 그림자와 씨의 어둠을 칠해주고 섀도우 그린만 사용해서 아보카도 껍질에 더 어두운 부분들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간단한 묘사와 함께 전체적인 덩어리감 위주로 표현했다면 이제 어둠을 풀어줄 부분은 더 풀어주고 어둠을 잡을 곳은 더 잡아주고 그리고 세부 묘사를 더 살려줄 부분들 혹은 빛을 찾아줘야 하는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찾아줄 차례예요. 아이보리 블랙에 라이트 레드와 번트 시엔나를 더 섞은 색으로 씨의 어둠은 풀고 묘사는 조금 더 살려주세요. 씨의 반사광도 마찬가지로 그리니쉬 옐로우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올리브 그린과 그리니쉬 옐로우를 섞어서 아보카도 속 부분의 그림자를 풀어주세요. 옐로우 커에 번트 엄버를 소량 섞어서 C 속 어둠을 더 찾아주고 바닥 그림자는 외곽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이제 붓을 깨끗이 씻고 사선붓 사모아 같이 작은 붓을 사용해서 물로 닦아내는 세부 묘사를 할 거예요. 아보카도 줄기 위에 잎부터 또 아보카도 속 결 부분들 그리고 다들 궁금해 하셨던 아보카도 껍질에 울퉁불퉁 오돌토돌한 부분들도 점찍듯이 닦아내줍니다. 닦아낼 때는 귀찮더라도 붓을 물로 자주 헹구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닦아낸 물감이 새로 닦아낼 부분에 다시 옮겨 묻게 돼서 자칫 잘못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닦아내는 묘사는 끝이에요. 섀도우 그린에 호커스 그린을 섞어서 오돌토돌한 부분들의 어둠을 콕콕 찍어가며 찾아주세요. 그리고 호커스 그린에 물을 타서 묘사한 부분 때문에 덩어리감이 깨진 부분들을 살짝 톤을 다운시켜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덩어리감에 대해 잘 이해한 친구들 또는 이때까지 헤디쌤의 부구를 꾸준히 시청한 친구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닦아내는 묘사를 빛받는 부분에만 해줬다는 걸요. 그리고 필요한 곳만 이렇게 묘사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묘사하는 건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덩어리감도 깨지고 매우 비효율적이랍니다. 드디어 블랙을 찍을 차례예요. 제가 블랙 찍는 거 참 좋아하는데 사실 자연물엔 안 찍고 싶어요. 자연물 특히 음식엔 안 찍는 게 더 이쁘지만 미대 입시 기초 디자인에선 내 그림이 힘이 있어 보여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 특히 주제부엔 자연물이더라도 꼭 찍어줘야 한답니다. 대신 과하지 않고 예쁘게 해야겠죠. 어둡게 칠했던 부분들에 그 어두운 색을 살짝 남겨가면서 블랙을 찍어주세요. 특히 아보카도 껍질 부분에선 점 찍는 듯한 세부 묘사도 함께 해줍시다. 그리고 과일이니까 물방울이 없으면 섭섭해요. 물방울을 그릴 자리들을 물로 동글동글하게 깨끗이 닦아주세요. 지난번 해바라기 강의에서도 설명해드렸듯이 물방울의 기본색은 밑에 칠해진 색과 동일한 색으로 칠해줘야 해요. 물방울의 하이라이트와 반사광 부분은 남겨서 반짝반짝하게 표현해줍시다. 색연필 단계입니다. 프리즈마 935로 블랙 찍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껍질 두께나 외형 정리 같이 더 잡아줄 부분들은 잡아주세요. 908색으로 잎의 어둠을 더 찾아주고 911색으로 아보카도 속의 외곽 부분들을 더 어둡게 묘사해주세요. 917과 1002색으로 아보카도 속에 붉은 색감을 넣어줍시다. 블루베리 같이 엄청 푸른 색의 과일에는 붉은 색감을 넣기 좀 어렵겠지만 붉은 색감을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자연물에는 붉은 빛을 한 톤 올려주는 게 더 맛있어 보인답니다. 1034색과 944색으로 C부분도 디테일하게 어둠을 잡아주고 940과 938색으로 C껍질의 질감들을 그려주세요. 1004색으로 아보카도 껍질에 생기를 더 불어넣어줍시다. 맑고 쨍한 연두빛으로 빛받는 주변에 톤을 올려주세요. 941색으로 바닥 그림자의 중앙 부분만 더 눌러주세요. 아보카도가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외곽은 연하게 표현하고 중앙은 더 어둡게 잡아준다는 점. 그리고 938 흰색으로 개체 간의 관계 정리를 위해 떨어뜨려줄 부분들을 찾아서 연하게 칠해주세요.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네요. 바로 매트 화이트를 쓸 차례. 매트 화이트 나오면 아시죠? 정말 마무리 단계라는 거. 매트 화이트로 빛받는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찾아주세요. 매트 화이트 쓸 때는 물을 정말 극소량을 사용해야 해요.
물 조절을 잘못하면 흰색이 회색처럼 보여서 오히려 지저분해지는 마법이 생기니 다들 조심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아보카도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울퉁불퉁 오돌토돌 아보카도를 그렸다. 아보카도는 싱그러운 과일이지만 그리기에는 오돌토돌 복잡하게 생겨서 자칫 잘못하면 징그럽게 표현될 수 있는 소재다. 어떻게 하면 오돌토돌 아보카도를 쉽고 맛있게 그릴 수 있을까? 바로 묘사는 필요한 부분, 특히 밝은 부분들에 집중해서 표현하고 어둠은 어둠대로 남기고 구의 덩어리감을 이해하면서 그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그렸더니 아보카도 그림의 강약이 쉽게 잡혀서 정말 쉽고 맛있게 그려졌다. 아보카도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도 먹은 것만 같이 싱싱생생한 것 같다. 다음 북을 영상에선 또 어떤 소재를 그리게 될까? 또 누군가가 어렵거나 궁금한 개체를 부탁해 주면 좋겠다. 혜지쌤의 일기 끝!